이건희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은 오늘 꿈의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에서 또 화제가 됐던 이슈이기도 했죠.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깜짝 반등한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몸짓도 큰데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바로 이 꿈의 배터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이슈 때문이었죠. 자, 이 키워드를 그러면 이건희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인터배터리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첫날만 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가, 뭐, 둘째 날부터 이제 반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FP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고요.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올해 초에부터 얘기를 했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27년도부터 양산하겠다고 일정을 발표를 했고요.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인 900와트 아워까지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전고체 양산 로드맵을 이제 사상 최초로 공개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네. 이 9분 만에 한 8에서 80%까지 충전이 되고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DI 같은 경우 29년까지 한 20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솔루션을 계속 개발해서 양산해내겠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이제 왜 전고체 배터리가 난리냐라고 얘기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만 화제가 된 건 아니고 사실은 3원계 배터리 처음 발전할 때부터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네. 3원계 배터리의 단점, 그다음에 LFP 배터리의 단점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꿈의 전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부터 실험실 단위에서부터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이 국책 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그 장점이 2차 전지가 가장 큰 단점, 3원계는 특히 화재가 제일 단점이죠. 그렇죠. 이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안에 물질을 사실은 다 고체로, 전고체라는 게 모든 바디가 다 그 모든 부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안 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충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행 거리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아까 지금 삼성 SDI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7에서 10년 정도면 수명이 다하는데 이거는 지금 한 20년 이상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단점들을 다 극복해낸 배터리이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소재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막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다 연구했던 거고 이미 네. 지금 삼성 SDI에서 지금 샘플링 할 때부터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가지고 지금 뭐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 다음에 CIS, 한농화성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 미리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고 레벨업이 될 때 저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몇 개 종목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몇 개 추려볼까요? 한 두 개 정도요? 예,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유는 네. 이게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꿈입니다. 양산이 27년도니까 그쵸.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전에 이제 샘플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수율도 높이고 공정도 개선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할 텐데 SDI 측에서 그때 이제 황화 리튬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황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소재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돈은 뭘로 벌고 있냐면 반도체나 뭐 아니면 그 태양광, LED 이런 쪽에 들어가는 TMA라는 물질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TMA가 이제 트리메틸 알미늄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만들기 힘든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세계에서 4개 회사면 만들 수 있고요. 나라로도 한 4개국밖에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지금 추가적인 이제 성장 산업으로 이 황화 리튬을 하고 있는데 한 120만 톤, 120톤 정도 규모로 지금 공장을 갖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증설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배터리 전고체에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한 이틀 많이 올라 2~3일로 많이 올랐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28,000원 밑으로 조정이 나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했죠. 일단은 지금은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28,000원 근방까지 좀 내려왔을 때 매수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볼까요? 꿈의 배터리, 꿈 같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뭡니까? 예, CI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CIS. 예, CIS. 그 사실 뭐 2차전지 조금 초창기 때 하셨던 분들은 장비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네네. 그래서 롤트롤 장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전극 장비부터 시작해서 장비를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인수가 됐었죠. SFA라는 회사가 지금 대주주로 있고 CIS 자체는 한 제 기억으로 한 7년 전부터 국책과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체 전해질 관련 사업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기존의 2차 3원계 배터리와는 조금 다른 공정, 그다음에 생략되는 공정도 있고 추가되는 공정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서 여전히 장비와 소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사장님의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거 사이에 보면 전고체 자회사를 따로 두고 전고체 네. 사업을 했었는데 연구를 했었는데 아예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CIS가 장비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의지를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최근 거래가 실리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레이크 머티리얼즈보다는 부담이 없다, 지금 자리도.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충분히 한 16,000원대 이상 돌파해서 18,000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CIS까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으로 결국에 가는 거죠. 실제로 상용화되는 건 몇 년 후의 이야기고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 꿈의 배터리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박정식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종목,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보시나요? 네, 이미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네. 장비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중에 이 TSI라는 이 2차 전지 제조 공정 가운데 이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네. 회사를 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믹싱 공장에서 이 활물질, 결합제, 도전제, 용매를 혼합한 슬러리 형태로 이 코팅 공정까지 장비를 한 시스템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건식 전극용 믹서를 개발을 완성을 했고요. 거기에 연구실에 이미 이제 파일럿 라인용 파우더 믹싱 장비를 납품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면 TSI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 믹싱 장비를 또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네.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다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추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가도 이미 한 8개월 정도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현재 자산가치 대비 다른 이제 믹싱 관련주 윤성 FNC보다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일봉상 보면 현재 한 3개월간 양봉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실려가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력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고체 쪽 장비 주도를 한번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TSI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는 8,500원 정도 자리까지 지금 가격부터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이대로 쭉 나오게 된다면 9,9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TSI까지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장비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좀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TSI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